다른 울산에서 40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달 27일부터 폭염 경보가 지속되면서 오늘 기준 40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 지난해보다 27명 더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두겸 시장은 지역 내 2,450여 개 기업체 대표들에게 폭염 경보 시 45분 근무 후 15분의 휴식을 제공하는 무더위 휴식제를 독려하는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북구 CCTV 통합 관제센터가 폭염 속 온열 질환 증상으로 쓰러진 시민을 발견해 응급 조치를 도왔습니다. 관제센터는 지난 2일 오전 9시 55분쯤 동천 자전거도로 산책로를 걸어가던 남성이 온열 질환 증상을 보이다가 쓰러지는 모습을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과 소방에 신고해 병원 이송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